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그 에베소서를 텍스트로 하여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강론을 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부탁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단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나옵니다. 그럼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같은 존재인가 어떻게 다른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사단을 사다나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뜻은 대적하는 자, 또 선한 일의 대적의 두목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기록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디아볼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중상하는 자, 고발하는 자, 비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은 다이몬 그랬는데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단수로도 기록되어 있고 또 복수로 쓰면은 그 여러 많이 있으면은 복수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어떤 관계로 보느냐 이거지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마귀와 사단을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노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마태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 시험하러 온 마귀를 예수님이 쫓아내실 적에는 마귀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단이라고 불렀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사단이나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마귀나 같은 뜻이다 이 말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만 달리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곳에서는 사단, 어떤 곳에서는 마귀, 또 어떤 곳에서는 귀신, 귀신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귀나 사단은
성경에서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귀신은 수가 많기 때문에 귀신을 부를 적에는 때로는 단수, 때로는 복수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복수로 썼죠?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 몰사하거늘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안에 2,000이 더 되는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는 귀신이 2,000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끔 영안을 뜨고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귀신은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 큰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 안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영으로 존재하죠.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서 내 마음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어디에든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마귀나 사단은 같은 존재인데 그 하는 짓에 따라서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사단 마귀는 귀신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마귀의 졸개들이고 마귀의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엄청나게 많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또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을 마귀의 자녀, 또 마귀의 일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천국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지옥과 흑암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우두머리는 사단 마귀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영영한 불, 그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옥은 마귀와 그 심부름꾼들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곳이에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그 영혼들이 불꽃 가운데서 고문을 받는 곳이 지옥인데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의 원수는 사단 마귀인데 그럼 이 사단 마귀가 어디서 왔을까? 성경을 한번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범죄한 천사. 자, 유다서 1장 6절에는 하나님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셨으며, 사단 마귀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겨보는 그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에서 내어 쫓김 받은 타락한 천사,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천국에서 타락해서 떨어지면서 그의 졸개들과 함께 떨어졌는데 그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와가지고 자기의 소속하에 두어서 형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다는 것이 사단의 변함없는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전술의 최고의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데리고 와서 고문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전략은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을 속이는 자는 마귀에게 그 영이 속임받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도적을 맞는다는 것이죠. 내 영을 마귀에게 도적맞아 뿌리면은 그 영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영혼을 마귀에게 도적맞으면은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단 마귀의 귀신은 무슨 일을 할까요? 제가 지금 네 번, 다섯 번 이 설교를 나누어서 하면서 많이 사단 마귀 하는 일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할 적에도 씨름을 하여도 상대방이 무슨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서 그것을 다 비디오로 경기를 촬영하고 그 비디오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귀신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사단이 사용하는 전술을 알아야지 그 전술에 속지 않습니다. 경기에서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나의 전술도 훌륭해야 되지만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마귀의 전술을 마귀의 괴계라고 그랬습니다. 속이는 전술.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있는 것이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련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우리가 그 속임수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마귀는 속이는 일의 명수라는 것이지요. 마귀가 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마귀가 하는 중요한 전술 중에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마귀는 거짓말을 하나의 전술로 쓴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자와는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자의 전술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와는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기꾼과 약속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사기꾼은 나를 믿는 것을 이용하여서 나를 속이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귀는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여서 거짓 기사와 표적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 속인다 이 말입니다.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니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이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단의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미혹하는 마귀에게 빠진 사람들이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속은 사람들입니다. 이단의 사상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헬라 철학과 가르침에 훈련이 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없겠다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몇 달씩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다나우스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조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런 신조들이 나왔죠. 이런 신조들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조에 어긋나게 말하면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은 그냥 너 좋을 대로 믿어.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흔히들 천주교와 개신교회를 혼돈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나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천주교인도 좋은 일 하고 개신교도 좋은 일을 하고 천주교회나 기독교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천주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제사를 지내세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제사는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연옥에 가 있는 당신 엄마를 위해서 성자들의 공적을 빌려서 구원받도록 성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헌금을 하면 되잖아요.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은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천주교회는 기독교의 원수인 우상을 같이 섬기는 종교인 것이지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인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받는 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천주교에 소속되어 가지고 천국 갈 사람 나는 한 사람도 없다고 믿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이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혁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겠습니다만은 벨지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934년에 개혁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요. 이런 신앙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지요. 이런 고백들은 신학교에 가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 다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서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우리를 보호하고 성령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기 때문에 이런 고백서를 다 배우지 아니해도 성경 진심으로 사랑하고 읽으면은 성령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합니까?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단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각 교단마다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구별하는 감별사들, 신학에 좀 뛰어난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멀쩡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이단성이 있어도 문제를 삼지 아니했습니다. 돈을 주지 아니하면은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이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목사들도 돈마귀한테 다 넘어가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사탄은 공간을 장악한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랬습니다. 사단이 공간을 장악하면은 그 공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즉시 응답했고 장차 되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좋은 소식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도중에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못 가게 막았다 그랬습니다. 바사국 군은 뭡니까? 이거는 사단의 군대 조직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도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도중에 사단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냅니다. 미가엘 천사는 군대 싸움을 관장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20일 지연되게 다니엘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해준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의 신화로 해석할 것입니까? 성경에 대하여서 배우고 알고 그에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지옥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한문으로 지옥은 땅 아래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은 사탄이 관장하는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땅 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중은요? 공중은 마귀들이 장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가 하늘에서 내어 쫓김 받을 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위가 삼천천 하늘, 곧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를 드리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 기도가 예수님의 보좌에 있는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보좌에 상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중 권세에 진을 치고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기도들은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공중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권능을 사용하고 말씀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공중권세를 뚫었을 적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늘에 상달되면은 그때부터는 응답이고 축복이고 능력인 것이지요. 기도는 땅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첫째, 이기면은 손해보는 싸움이 있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자, 이기면은 손해보는 싸움이 있는데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손해봅니다. 왜? 아내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손해봅니다. 남편의 마음이 떠나고 남편이 세상에서 기죽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사랑하면서 사는 방법도 있잖아요.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손해봅니다. 자식을 이기면은 자식이 곁길로 가든지 기가 죽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요엘서 3장 4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은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내가 신속하게 너희 머리로 돌리겠다 이겠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꼭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게으름과 싸워야 됩니다. 자기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그 사람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상실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선을 두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의 이름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기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지체시키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공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단체나 조직을 장악하고 그 공간을 장악합니다. 분명 어떤 도시의 공간을 장악하는 어두운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포틀랜드 지역과 이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 어두움의 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는 폭력의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는 폭력과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즐거운 여행을 하다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도시를 지날 적에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부부가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곳은 음란의 영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그 공간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눈이 풀리고 음란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던 라스베 같은 도시는 도박의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목사들은 그곳에 오면은 경건이 풀어지고 한 번쯤은 도박에 다 베팅을 합니다. 또 그곳에서는 노인들이 호텔 도박장에서 시간 보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또 그곳에 은퇴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퇴 목사들이 시간 보내기 위하여서 도박장에 가가지고 20불 가지고 페니 도박을 합니다. 그 페니 도박을 가지고 몇 시간씩 도박장에서 놀다가 호텔에서 주는 공짜 점심을 먹고 나옵니다. 자, 이분들이 이대로 죽으면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까요? 은퇴하였다고 사명을 버렸는데 도박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탐심에 붙잡혔는데 천국 갈까요? 하루 몇 시간씩을 기도해도 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성경을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성경을 읽는 시간이 모자라고 아쉬운데 영혼을 품고 전도도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 다 버리고 도박장에서 시간은 소일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다.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는 신앙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구원의 은혜로 받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 못 받는다고 믿습니다. 제가 믿는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은 제 신앙하고 다른가요?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신방을 가게 되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서 평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어두운 영이 탁 덮여 있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느낍니다. 신방을 가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집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내 삶이 엉망이라서 목사의 신방을 받지 아니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분위기까지 이 공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평강을 느껴야 되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런 열망이 일어나도록 이 공간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지역을 점령한 영, 지역을 지배하는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런 것을 너무 쉽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다르거든요. 주로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에는 음란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탐심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열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가는 곳마다 분열인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도시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영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각 교회에 할당된 귀신은 없습니까? 귀신은 각 지역과 각 교회의 사람들에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게 되면은 항상 먼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 지역에 활당된 공중 권세 잡은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을 떠나고 이 지역을 떠날지어다.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기처럼 사라질지어다. 주여 성령의 빛으로 이곳에 임재하소서. 충만으로 임재하소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각자에게 활당된 귀신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천사가 활당되어서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귀신들도 우리에게 활당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권세 아래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은 떠나는 것이지요. 골도우서 4장 3절에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교회에 파송된 귀신들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귀신은 거룩한 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은 떠납니다. 각 귀신들에게는 사람처럼 이름이 다 있어요. 자, 우리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죄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재물,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음란, 발작, 분노의 영, 살인, 강간, 거짓말, 중독, 동성연애, 포르노, 평소에 생각하고 품고 있는 악하고 추한 생각과 습관들이 사람들의 성품 속에 독초처럼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의 성품과 똑같은 귀신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격동하게 합니다.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가끔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은 귀신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는 갈 곳을 정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네가 왔던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그러면은 귀신은 지옥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귀신들이 지옥의 대장 마귀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 세상에 나옵니다. 마귀의 지령은 뭡니까? 사람을 타락을 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면서 마지막 그를 지옥으로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나에게 활당된 귀신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귀신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마귀에게 혹독한 고문과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 지옥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훈련받고 고문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어두움의 성품과 함께 귀신들이 그 속에 살거나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마귀는 쐐기 같은 성품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쐐기가 뭔가 알지요? 제가 오늘 설교할 원고를 한번 어젯밤에 보다가 쐐기가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걸 실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는 태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태장로님, 가지고 있는 공구 중에 쐐기가 있습니까? 어디에 쓰려고요? 뭐 하려고요? 아니, 내일 설교할 때 좀 필요해서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공구는 없는데요? 끊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탁 성령이 생각을 주는 거는 태장로님, 그분이 내일 아침에 자기 집에 오시면 어디서든지 구해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 마음이 싹 들어와요. 아침에 오니까 이걸 딱 가지고 왔어요. 틀림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만산을 제껴놓고 하거든요. 자, 이 쐐기가 무슨 어디에 사용합니까? 장작을 쪼갤 적에 도끼로 한번 찍으면은 금이 갑니다. 거기다가 이 쐐기를 박아놓고 한번 땅 치면은 쐐기가 이제 장작이 금이가 있죠. 마귀는 이 쐐기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가만히 둡니다. 그러다가는 마귀는 예수 믿다가 변질된 사람들 속에 그 사람이 생존할 시에는 평안하도록 수종을 잘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지막에 번개처럼 이 쐐기를 한번 딱 치면은 장작이 짝짝이지듯이 그를 번개처럼 낚여쳐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마귀는 그 쐐기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이런 쐐기를 봤습니까? 변질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다가 변질되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변질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문제는 내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죠. 마귀는 그것을 교묘히 감춥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보니까 마귀가 쐐기를 박아내는데 번개처럼 치고는 그를 낚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는 지금 군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없이는 승패가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하면은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하수인이 되어야 됩니다. 죄와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 인격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에는 그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땅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기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밝아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노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야 되죠.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그분의 파워로 그분의 권세로 이깁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The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군대이든 고초가 있습니다. 적이 언제 어디로 들어올는지 모르니까 깨어서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적은 어두운 밤을 이용해가지고 몰래 침입하려는지 아니면 대낮에 장교로 위장을 하고 들어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야로 보초를 서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증은 예수의 피분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한시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나의 모든 저주와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갔으니 나는 자유하다. 나는 죄를 지어도 나의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이고 한 번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 믿었는데 구원에서 낙오되는 것이죠. 오늘 박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았다 그랬습니다. 옛날 전쟁은 이렇습니다. 두 군대가 나와서 진을 치고 항우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장이 진격하게 되면은 육박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대방의 대장을 죽이려고 대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대장 주위에는 대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겹겹이 군사들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어하는 벽이 무너지면 지는 것이죠. 대장이 죽게 되면 그 싸움은 끝난 거예요. 패장병들이 발악을 해도 대장을 잃은 군사들은 사기가 재화되어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 대장 예수가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만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장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 그이가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잘 버티면 됩니다. 사단의 공격에 역전패 당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재림하실 적에는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다 다 가두고 다시는 못 나오게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그때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한 수만 있었으면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뜰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험할 자를 찾기 위하여 세상을 두루 돌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역공섭에 뒤집히지 말고 믿음으로 잠시 잠깐만 잘 버티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찬양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체험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불러주면은 그냥 귀신이 떠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선장님 찬양이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우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검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검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검이 무뎌져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녹슬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싸우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우리가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사람은 세상의 능이 감당할 수 없었노라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비무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지막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음,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했을 적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원자 그리스도의 정병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권세자와 악한 원수 마귀는 오늘 이곳에 파송되어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이곳에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곤세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
주께서